네, 독도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선원 두 명이 극적으로 구조됐지만 한 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울진군에 마련된 사고 대책본부에서는 실종자 가족들이 애타게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 후포 선적 제11 일진호에 탔던 선원 9명 가운데 2명이 오늘 오전 구조됐습니다. 이들은 중국인 선원으로 사고 인근 해상에서 표류하다 구조됐고 두 명 모두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 해경은 잠수사를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였고 사고 선박 안에서 사망자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발견된 시신은 제11 일진호 선장 A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조된 중국인 선원들은 사고 당시 선원 9명 중 7명이 해상으로 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진 후포 수협에 마련된 사고 대책 본부에서는 해경과 해양수산청, 경상북도 등 관련 기관이 수색과 구조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종 선원들의 가족들은 대책 본부에 머물며 구조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고 해역이 동해해경청 소속이 까나리니까 하고 우리 울진 해경청에서 동해해경청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우리가 그 가족분들한테 브리핑을 해주고 있습니다. 72톤급인 제11 일진호는 지난 16일 울진 후포항에서 출항했으며 승선원 9명 가운데 한국인 선원이 3명, 중국인 선원이 4명, 그리고 인도네시아인 2명입니다. TBC 박용훈입니다.